여기 맨 위가 있어요. 폐. 여기는 심장 이제 그 비장 요 위장 라인, 여기 간 라인, 밑에 콩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폐, 비, 간, 신 네 개 나눠 말하는 요 위에 두 개가 센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이거 입이 붙어 있잖아요. 가깝잖아. 그러니까 아. 야 이게 먼저 나온. 여기 있는 사람 말하려면 이제 이렇게. 근데 올라오다가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냐면은 네. 여기에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해버리는 거야. 아. 속도 차이. 못 참고 그 속도 차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에이 해봐야 결국은 뒤질 텐데 참고 말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점 말수가 적어져 가요. 그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심장 박동수가 느리고 그 섬에게 애들이. 여러분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 보면 심장은 박동수가 느려요. 고요한 1분에 한 번 쉬는 사람도 있어. 천천히. 심장을? 네, 한 번 쉬어. 아, 뛰는 건 여러 번 뛰지만 호흡을 한 번 쉬는 거예요. 섬액을 뛰는 그 마음이 평온하죠. 이 막 뛰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 사람 자체가. 우리도 왜 달리기 하면 뛰잖아요. 그러면 네. 심장이 막 뛰잖아. 그 무슨 애들이 벌써 막 이러잖아. 걷어대고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앉아야 뭘 하잖아. 근데 차분히 걷는 애들은 바로 서서, 아, 오늘 우리가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심장 박동이 강하고 요란한 사람들일수록 활동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애가 장차 자랄 미래가 그리 보이는 거야, 이 아이들. 아, 그것도 부닥부닥 그런 바위가 걷어차고 막 이래. 그러면 장차 이 아이는 활동이 많은 아이야. 그런데 반대로 애가 조용해, 뱃속에서. 두둑. 이게 편해. 되게 그런 애들 크면 공무원을 많이 해요. 아. 오래 하고. 그래요? 네, 공직에 들어가고, 연구소 들어가고. 차분하니까. 심장이 막 강하게 뛰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 케이스는 이제 엄마들이 그래서 아이를 계속 잘해야 돼요. 특별히 알코올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또 엄마들이 아이가 있을 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애들이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 불안 감정, 분노의 감정.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나오면서도 그거를 가지고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내는 부모일 때 화내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살기 싫어! 아빠한테 살기 싫어!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자기도 넌 똑바로 잘해! 자기 더 해. 왜 그런 건 가지고 나가세요. 그때 특별히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심리 상태 제일 중요해요. 이 뇌에 이제 이 여기서 모두 갈라진. KBS